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치밀한 먹튀 손님 때문에 눈물 납니다 란 제목으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커플이 좁은 통로를 지나 당당하게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커플은 주점에서 4만 7천 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무전취직을 한 먹튀 커플,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값을 치르지 않는 것,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죠? 벌금 10만 원.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습이거나 고의일 경우에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가 아니고 형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음식값을 지불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는데 속여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떼먹었다. 이제 기망행위죠.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요.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 수차례 처벌에도 무전취직을 반복한 영어 강사 A씨가 재판에서 징역 7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먹튀 손님 영상을 공개한 주점 주인은 코로나19 시기에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다면서 그 CCTV로 확인한 저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당당하고 계획적이어서 부끄러움을 몰라도 화가 난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유, 이 3만 7천 원 이거 파는데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 이거 떼먹고 지나갑니까? 이게 정말 이게 법으로 처벌되는 걸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심 없게 사는 사람들 과연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가끔 그런 얘기예요. 변호사로서 참 한계가 있을 때 알아서 하늘이 벌 줄 테니까 우리 마음 풀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이런 거 들으면 정말 참 화나요. 이 영상을 공개하신 분들 가게 우리 좀 가가지고 많이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12월입니다, 변호사님. 네. 어떻게 올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해서 서울에서 처음 올라온 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 일을 하기도 했고 독립한 해이기도 해서 변호사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네. 장하다 김아영 변호사님.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내년이 더 기대됩니다. 아유, 정말 같이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도 만나보고요.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를 둔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30년 전 결혼할 당시 남편은 작은 빵집의 제빵사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자기 이름을 건 빵집을 열고 싶다고 했죠.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얻고 싶다기에 권리금 3천만 원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돈은 친정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매장을 열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인건비를 아껴버려 장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매장에 나가 청소도 하고 판매일도 돕곤 했습니다. 남편의 빵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지역 명소가 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여러 분점이 생길 정도로 커졌고 이젠 유명 레스토랑과 백화점에 납품도 합니다. 빵집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집과 땅도 샀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저 역시 너무나 기뻤고 지난 30년간의 고생에 보상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저와는 달랐던 듯 합니다. 아이들도 다 키웠고 자신도 이렇게 성공했으니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은 이제 다른 사람에 넘기고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아파트에 제 지분만큼 돈을 줄 테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빵집과 관련해서 얻은 이익은 순전히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니 빵집 수입으로 산 부동산에 제 몫은 전혀 없다면서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 재산 분할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집 성공은 자기 몫이니
남은 명의 아파트 절반이나 뭐 이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남편 얘기에 대해서 김아영 변호사님 법적으로 조금 판단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살해자 남편분의 말은 틀렸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인데요. 그게 남편이 혼자서 운영한 빵집의 수익으로 구입한 뭐 토지나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아내분의 기여도를 판단해서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물론 남편분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 살해자분의 내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이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평온해야 일에도 열심히 매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재산 분할 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부분을 기여도로 판단하는 판례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아내분의 노력의 부분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권리금도 마련해주고 또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지금 인건비 아끼겠다고 본인이 이제 직접 장사도 가서 돕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혼자 자신만의 재능과 노력으로 한 거다라고 한 부분이 정말 화가 좀 나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작은 빵집이면 또 이제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체인화되면서 상당히 커지고 백화점, 레스토랑 뭐 이런 데 납품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남편은 그 자기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럴 경우에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까? 네, 부부 일방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 전문직의 경우에는 이 운영하는 가게나 병원 등의 권리금, 영업권이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이 권리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포를 빌려서 영업을 하던 자가 임차권을 양도하면 그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단골 손님의 확보, 그 상권 내 지명도, 특수한 영업 비밀 등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데요. 우리 판례는 이 권리금의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의 경우에는 남편이 건물 세를 얻어서 유명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가게 임차권을 넘길 때 받게 될 권리금이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러게요. 네, 일반적으로 이 상가 밀집 지역의 식당 같은 경우에도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상회알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이 권리금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아내분도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사업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법인과 관련한 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그걸 평가해서 주식을 평가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납품이 되어 있고 가게가 여러 군데라면 또 거기서 발생하는 권리금까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군요. 예. 자, 그런데 김아영 변호사님,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고 그 금액으로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받을 영업이익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영업권, 뭐 상표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재산 분할에 넣을 수 있습니까? 네. 등록된 상표권,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네. 영업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그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자체는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앞으로 그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 사업의 이익, 즉 영업 가치 자체를 또다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상담 사례 같은 경우 점포 자체의 권리금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외에 매장 운영에 별도의 영업 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네, 또 특히 이혼 소송쯤에 사업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기업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개인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의 그 특유한 능력, 재능이 기여하는 바도 또 커서 재산 분할 시 기여도에서 다시 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조금 억울한 게 이제 이혼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놨던 자산이 향후에 이렇게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을 한 배우자는 이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좀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례가 변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백화점과 레스토랑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얻는 이익, 요거는 지금 재산 분할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백화점이나 유명 레스토랑의 상품을 납품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어렵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 납품 기간의 연장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약 기간 중에도 백화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수해야 되는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제3자의 사업 양도도 허용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상의 이익은 이 독자적인 재산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그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미래 가치를 다시 현금화시켜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우리 아직 대법원은 미래 가치 향후의 영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고 그게 또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재산분할 대상에 삼고 있지 않는 것 같군요. 오늘 지금 김하영 변호사님 상담해 주신 내용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내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도움되셨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장나라의 Sweet Dreams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